지성열을 위한 짱짱 기법. 물로 먼저 닦고 시작을 할게요. 네. 먼저. 아, 이제 이분은 올려낼 필요는 없고 닦으면 네. 되는군요. 또 수분크림 너무나도 또 중요하거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쿠아 젤 타입을 선택을 하셔서 피부에 유분기는 없고 수분감만 딱 채우면 돼요. 본인의 그 유분이 워낙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수분을 좀 채워주는 게 훨씬 더 똑똑한 피부 케어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요. 유분기가 많다고 번들거리는 게 싫다고 아예 이런 크림조차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수분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예,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똑같이 이렇게 두들기시면 좋고요. 아직까지 전혀 번들거림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 화장을 한 다음에 한 15분, 20분 있다가 유분이 올라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분을 잡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프라이머죠. 프라이머죠. 그래서 이렇게 코에. 와, 모공 싹 가려져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네.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도 더 좋아요. 평소에 뭐 번들거리는 게 많이 신경 쓰였던 부위에만 발라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네. 아까 브러쉬로 건초녀인 분들 속속 기법으로 이렇게 속속 집어넣었었잖아요, 수분을. 네. 근데 지성인 분들은 이렇게 스펀지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화장의 틀을 조금 더 이렇게 짱짱하게.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은 이렇게 수분을 스펀지에다 묻히세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의 유분을 조절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수분이. 네. 물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도자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간은 매트한.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묻힌 스펀지에 먼저 피부결대로 바른 다음에요. 두들겨 주시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오. 굉장히 탄력 있게. 오. 우와. 탄력 있게. 우와. 배우가 좀 놀라셨어요. 네. 그러면 유분감은 이 스펀지에다가 들어가고요. 수분감은 채워주는. 와, 옆에서 보니까 진짜 짱짱해 보여요. 그리고 전혀 번들거리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물을 묻혀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피부의 흡착력이 좋아지죠. 이거를 하지 않아도 뽀송뽀송한 예, 피부를 너무 연출하는 거죠. 예. 그래도 화장을 좀 픽스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아까 매트 타입이라고 그랬죠? 아, 네. 맞아요. 와, 처음에는 촉촉한데 나중에는 약간 매트해지죠.